역시 북쪽 지방답게 춥구만 추워. 에? 아니, 너는 작년에 봤던 코곰이? 잘 지내고 있구나. 공기가 좋다 정말. 여기는 예전 그대로야. 아휴, 이제 다시 돌아가 볼까? 에? 초건. 이런 추운 곳에 알 3개가 퍼러져 있다니. 이런 곳에 있으면 다 얼어 죽을 텐데. 내 이름은 잉여맨 이태초마을에 사는 10살이 되면 포켓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하는 거야. 많은 포켓몬을 떠내보내고 팬텀 개구린자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도 이제 슬슬 포켓몬을 잡아야 되는데. 여맨아, 오늘 탱방스사님께서 새로운 포켓몬을 준다고 빨리 오라고 하시지 않으셨니? 어휴, 진짜 며칠 동안 밖에 안 나간 거니? 어? 포켓몬 없다고 집에만 있으면 되겠어? 네, 나갈 거예요. 어? 얘가 포켓몬을 타보내고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어깨 똑 피고 목소리도 쩌렁쩌렁하게 깡따오 있게 행동하란 말이야? 어디 나가서 그렇게 하면 무시당해. 자, 엄마 따라해봐. 목소리를 크게 이라고 외쳐봐. 그러면 자신감이 생길 거란다. 자, 해봐. 땅! 어이, 뭘 그래, 에? 저 깡이 없나 봐요. 너무 무서워요. 잘못이세요. 어휴, 내 아들이지만 정말 찐따 같구나. 어쨌든 빨리 댕박사님네로 집으로 가. 오늘이 그게 오늘이었죠. 꼭 가야 될까요? 집에서 그렇게 겁쟁이처럼 있으면 뭐가 달라지니? 빨리 나가! 최고의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겠다는 예전의 그 포부는 어디 갔니? 응? 네, 빨리 다녀올게요. 가! 댕박사님, 안녕하세요. 조금 많이 늦었죠? 야맨이는 오늘도 역시 지각이구나. 야, 빨리빨리 다녀. 너 때문에 시간 벌었잖아. 미안해. 응? 뭐야, 우는 거야? 넌 여맨이 아니야? 난 왕지순. 이 포켓몬 세계관에서 제일 예쁜 트레이너라고 생각하면 돼. 너 나한테 반했구나. 뭐래? 전혀 안 이쁜 것 같은데. 어? 너 아무튼 포켓몬을 전부 다 야생으로 돌려보냈다면서? 그래서 대회도 참가 안한 거지? 사실 돌려보낸 게 아니라 네가 약해 빠지고 겁쟁이 트레이너라서 포켓몬들이 도망친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거든? 아니, 맞나? 자자자, 모두들 모인 것 같으니 자, 여기 너희들에게 줄 새로운 포켓몬이란다. 응? 뭐야, 짜잔. 댕박사님, 이건 포켓몬이 아니잖아요. 이건 포켓몬 알인가? 네, 맞단다. 이 포켓몬 알은 이로치 랜덤 포켓몬 알이란다. 랜덤 이로치 알? 그렇단다. 이 알을 키우는 사람마다 이 안에 태어나는 이로치 포켓몬이 어떤 포켓몬이 될지는 너희들이 결정하는 거지. 각자 한 개씩 줄 테니 각자 정성스럽게 키우거라. 그러면 아주 멋진 포켓몬이 될 거야. 하지만 막말을 하거나 아주 막 키우면 흉측한 포켓몬이 태어날 수도 있지. 댕박사님, 그러면 나같이 인성도 예쁘고 얼굴도 예쁜 나로선 가디언이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완벽하고 퍼펙트하기 이쁜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어떤 포켓몬이 나올까 정말 기대되는걸. 여맨아, 너는 딱 보니까 전설의 포켓몬이 나올 것 같은데. 정말? 내가 그렇게 멋져 보여? 오, 그럼, 메시봉이 나올 것 같아. 그거 벌레잖아, 벌레. 아유, 너무 싫어. 여맨이는 벌레, 바퀴벌레. 장난치지 마!
어쨌든 각자의 방식으로 알을 부화시키고 이곳으로 다시 오렴. 그리고 부화한 포켓몬으로 여기서 대결을 해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 탱 박사님이 아주 큰 선물을 주겠다. 알겠니? 네. 넵. 니네들은 진짜 죽었다. 저는 이걸로 가져갈게요. 하, 귀찮게 됐구만. 이런 수준 미달 트레이너라 배틀을 해야 된다니. 좋았어. 나도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멋진 포켓몬을 부화시켜 볼 테야. 엄마 다녀왔습니다. 어, 그래 그래 왔니? 어, 오늘은 어떤 밥을 먹을지 고민 중이었는데 어, 마침 잘 됐구나. 야, 무슨 타조아일이니? 이거라면 5인분은 좋게 먹겠는데. 어? 뭐해 먹지 이걸로? 계란후라이? 아, 아니다, 계란말이? 아, 계란찜까지. 이야, 군침이 싹 도네. 아,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부화시킬 포켓몬이라고요. 뭐라고? 아이를 어떻게 부화시키는 게 좋을까? 그래, 일단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아,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겠지. 그리고 좀 부끄럽지만 내 은댕이로 따뜻하게 해주면 완벽해. 아이, 도대체 어떻게 부화시키는 거야? 아, 너무 어려워. 아, 맞아. 그 포켓몬 있었지? 부탁하러 가야겠다. 저기, 가누스 남니? 럭키 있죠? 럭키 좀 빌릴게요. 럭키는 왜? 럭키는 오늘 자기가 품고 있던 달걀이 사라져서 기분이 조금 안 좋아. 그래서 좀 힘들 것 같은데? 오, 마침 잘 됐네요. 럭키, 이거 내 알이거든? 네가 좀 대신 품어주면 안 될까? 럭키, 럭키! 그래, 너 어차피 달걀도 사라졌다며 이것 좀 품어줘. 응? 럭키! 어, 그래, 자! 잘 부탁해. 난 이만 놀러 가야지. 럭키, 럭키, 럭키.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야글라, 밥 먹으러. 아, 네. 밥 먹으러 갈게요. 어? 어, 여민아, 오늘 너가 좋아하는 어 계란 프라이, 어 계란 말이, 어 계란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봤단다. 어때? 엄마, 이거 설마 아니죠? 제 달걀을 아니죠? 어? 아, 아니지. 이거 럭키가 품고 있던 알이야. 아, 다행이다. 아이, 그나저나 알 키우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러니. 엄마가 알려줄게. 밥 먹고 일단 밥부터 먹어. 아, 네. 근데 제 달걀은 어디 있어요? 네 뒤에. 아, 여기 있었구나. 아, 다행이다. 엄마가 저는 해먹은 줄 알았잖아요. 잘 먹겠습니다. 웃고 있다 보니 따뜻하니 뭔가 좋은걸? 야, 네가 무슨 닭이야? 그렇게 품고 있게? 하지만 이렇게 알을 품어야 빨리 부화한다고. 에휴, 바보. 뭐야 이건? 레고라스 이로치? 뭐야? 네 건 벌써 부화했다고? 내 거는 그러면? 야, 럭키 내놔봐 빨리. 럭키, 이 멍청한 내 알을 왜 부화를 안 해? 그냥 부셔버려야겠다. 이 발로 그냥 깨고 나오라고 이 멍청한 알아. 어디 드디어 이겨. 나와라 세계 최고로 나를 닮은 아름다운 포켓몬아.
이건 이게 뭐야? 아라리잖아. 그래, 이렇게 알을 품고 한 번씩 이렇게 한번 회전을 내줘. 그러면 안에 있는 아기가 자세가 편해질 거야. 이렇게 말이야. 정말 엄마 엉덩이로 품는다고 제가 뭐 할까요? 아이, 그럼 당연하지. 어머, 왜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어머. 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 빛이 나고 있어? 황금색 빛이? 어? 어머나? 얘 봐라! 어머! 엄마 진짜 뭐 하고 있어요? 노래방 갔구나! 어? 신나는데? 이 포켓몬은 딥사워도 이렇지? 어머, 아주 귀여운 아기 상어인가 이거? 어? 유민아, 안 되겠다. 오늘 저녁은 캐비어야. 어, 파라미는 너처럼 강해 보이는 에버라스를 뽑았구나. 그리고 취순이는 아라리. 야, 일로 와라고. 저 말도 안 듣고 도대체 이 썩은 달걀 같은 것들이 왜 나를 닮았다는 거야? 내가 볼 땐 닮은 것 같은데. 어? 그리고 여맨이는 땅 타입 딥상어돔을 뽑았구나. 내 딥상어돔은 저렇게 소심한 포켓몬이 아닌데. 주인을 닮았나 보구나. 자, 어쨌든 약속대로 알에서 부하 포켓몬으로 포켓몬 배틀을 해서 이긴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도록 하지. 쥐순이와 바람이가 둘이 배틀할 모양인가 본데. 좋아. 뭐 그렇게 뭐 귀엽고 이쁘진 않지만 그래, 날 닮아서 강할지도 몰라. 자, 가라 아라리. 널 닮긴 했다. 너는 곧 대머리가 될 거야. 시뿌리기 에버라스 스톤 샤워. 이 녀석 조금 하는 걸. 자, 그렇다면 이번엔 아라리, 내가 그래 저 녀석의 피를 빨아먹어버려. 에버라스, 빨리기 전에 불대문자. 아라리가 한 번에. 좀 강한데 다음은 지지 않을 거야. 이제 내 차례인가? 나와라 딥상어동. 딥상어동 차려보는 거야. 에버라스, 한 번 더 할 수 있지? 에버라스만 물리치면 되는데 딥상어동! 아니, 스킬이 왜 울음소리랑 겁나는 얼굴이랑 방어랑 튀어오르기밖에 없는 거야? 딥상어동! 너 왜 이렇게 겁쟁이야? 따라 울음소리! 약하네. 아무래도 바람아, 너가 아래 서 있을 때부터 아주 잘 키운 덕분에 제일 강한 것 같구나. 자, 여기 너에게 마스터 볼을 주도록 하지. 부하는 시작에 불과하단다. 이제부터 앞으로 같이 함께하며 더 강해질 수 있으니 더 멋진 포켓몬으로 성장시켜보렴. 야, 유민아. 아무래도 네 포켓몬 제일 약한 것 같던데. 주인을 닮는다고 하던데. 넌 진짜 그 딥상어돔을 가지고도 꼴등을 하다니. 넌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맞아, 난 실패작이야. 난 쓸모없는 트레이너라고. 여민아, 알았으면 됐어.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